패턴 영어 07 말하기 시험이고요. 패턴 만들기 함께 만들었던 거 말하기 시험 치고 그 다음에 패턴 두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머징 컨텍스트 끊어읽기 해석하기 드디어 시작 하나 했는데 계속 네, 이어서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단어 말하기 시험 이렇게 시간이 허락하는 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렇죠. 나는 그들을 만나지 않을 거다. I'm not going to meet them. I'm not going to meet them인데요. 여기서 조금만 설명할게요. 자, 여기를 얘이 부분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은 be 여기 be 동사 있죠? be going to라고 합니다. be going to. be going to 할때 going은 go하고 사실은 아무 관계가 없지도 않지만 여러분들한테 일단 아무 관계가 없다고 할게요. 원래 go는 가다란 뜻을 갖고 있는데 be going to 뒤에 무슨 시가 오면 하다 시가 오면 뭐뭐 할 예정이다라는 뜻이에요. 뭐뭐 할 예정. 앞으로의 계획을 얘기할 때 be going to 뒤에 뭐뭐 하다 이런 식을 이런 녀석을 사용합니다. 이때 go는 자, 무조건 go가 가다란 뜻이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오케이, 비교하겠습니다. I'm not going to school 이렇게 돼 있어. I'm not going school은 하다 시가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이때는 무슨 뜻일 것 같아요? I'm not going to school은 뭐 뜻일 것 같아요? 학교에 가지 않았다? 자, going이 go가 가다란 뜻이면 go가 가다란 뜻이면 going은 1번 무슨 뜻? 그렇죠, 가는 중인. 두 번째 뜻 뭐? 가는 것, 가는 중인, 가는 것. 그러면 I'm not going to school은 무슨 뜻일까요? 나는 학교에 가고 있는 중이 아니다 라는 뜻이겠죠. 이때는 됐습니까? 오케이, 친구가 물어봐요. Where are you going? 이렇게 물어봐요. Where are you going은 뭔 뜻일까요? 가는 중이니 중입니다. 중 됐습니까? 스님, 아, 미안합니다. 오케이, 너 어디 가는 중이니? Where are you going? 그랬더니 나 학교 가는 중은 아니야. I'm not going to school. 이때의 going은 가는 중인입니다. 근데 여기에 I'm not going to go there로 바꿔볼게요. I'm not going to go there. I'm not going to go there는 뭔 뜻이게요? 거기에 갈 계획이 아니다 라는 얘기죠. 난 거기 안갈 계획이다. I'm not going to go there. 자, 지금 방금 선생님이 뭐 설명했다? be going to 뒤에 하다시가 왔을 때와 be going to 뒤에 하다시가 아닌 게 왔을 때이 going의 뜻이 달라진다는 설명한 거예요. 예, 여기는 I'm not going to meet them이니까 meet them의 뜻이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그들을 만나다라는 하다시가 왔죠? 그러니까 얘는 뭐뭐 할 예정이 아니다가 된 거고 not이 있으니까 be going to는 뭐뭐 할 예정인데 not이 있으니까 안할 예정이다 이런 얘기가 된 겁니다. 오케이, 난 그들을 만나지 않을 계획이야. I'm not going to meet them. I'm not going to meet them. 오케이, 계속해서. I'm 그렇죠. 난 너처럼 안될 거다. I'm not going to be like you죠. I'm not going to be like you. 여기에 like는 좋아하다가 아니고 like의 뜻은 뭐뭐처럼이란 뜻이죠. 너처럼 like you. 너처럼 되다 like you. 난 너처럼 안될 거다. I'm not going to be like you. 여러분들 이제 사춘기가 되면 엄마한테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쵸? 그쵸? 엄마한테 이런 얘기 막 하잖아요. 나 엄마처럼 안될 거야! 막 이러면서. 미안합니다. 재미가 없네요. 됐습니까? 되게 심각하게 쳐다보네요. I'm not going to be like you. 나 그런 말안할 거다. 엄마 말잘 들을 거야. 뭐 이런 표정이 들리네요. 아닙니까? 예. 오케이. 계속해서. I'm not going to hesitate. 오케이. 그래서 망설이다가 뭐예요? Hesitate. 그래서 나는 망설이지 않을 거다. I'm not going to hesitate. I'm not going to hesitate.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나는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I'm not going to lose it. 그렇죠. 다 같이 I'm not going to lose it. I'm not going to lose it. I'm not going to lose it. 오케이, 이 정도면 여러분도 열심히 한것 같고요. 다른 검사하지 이제 전부 다른 안할 거예요. 시간이 항상 선생님 시간이 없죠, 그렇죠? 오케이, 나머지도 잘했을 거라 믿습니다. 잘했겠죠?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패턴 만들기 꺼내시고요.
자, 이제 앞부분은 여러분들 시험을 하도 많이 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된 것 같고요. 조금 틀리는 부분 몇 가지 얘기하면 최소 스펠링, 그 다음에 건강한 이라는 녀석의 스펠링. 아니, 조금 헷갈리는 것 같아요. 네. Vegetables kept me healthy. 네, 그 다음에 vegetables 한다라는 거. Last summer kept food warm. 선생님 채점하다가 눈에 떴던 것들 잠깐 보면요. 일단 이제 before midnight 또 어느 정도 되고 12시 전에 before midnight에서 나는 자러 가야만 했었다. I had to go to bed before midnight. I had to go to bed before midnight. 예, 그 다음에 뭐뭐 하다를 뭐뭐 하기 위하여도 이제 조금 되는 것 같아요. 나의 숙제를 하다. Do my homework. 나의 숙제를 하기 위하여. To do my homework. 그래서 나는 집으로 가야만 했었다. I had to go home to do my homework. I had to go home to do my homework.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일단은 나는 원합니다. I want my bag to change. 오케이. I want the book to change. 그다음에 자 여기서는 일단 엄마가 저에게 말씀하셨다. Mom talked to me입니까? Mom talked to me입니까? Mom talked to me. 그렇죠. Mom talked to me죠. Mom talked to me. 그다음에 밥하는 방법은 뭐면 밥하는 방법? How to cook rice. 밥하는 방법에 대하여 about how to cook rice. 그래서 이 문장 뭐다? Mom talked to me about how to cook rice. Mom talked to me about how to cook rice.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가볼까요? 아빠는 나에게 배드민턴 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배드민턴 치는 방법? Play badminton. 그럼 배드민턴 치자고요. 배드민턴 치는 방법? How to play badminton. 그럼 거기에 about 붙이면 되겠고요. 그럼 아빠가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 Dad, talk to me. 그렇죠. 무엇에 대하여? About how to play badminton. Dad, talk to me about how to play badminton. Okay, badminton이 B-E-D인지 B-A-D인지 고민하는 흔적이 보이던데요. 나쁜 민턴이라고 외웠어요. 선생님 하도 안 외워져서. 침대 민턴 아니고요. 나쁜 민턴이래요. 됐습니까? 뭐래? 뭐 이런 식으로 읽는 것 같은데요.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이 문장, 저 가장 최근에서 좀 틀리셨습니다. 일단, Dr. King wanted죠. 됐습니까? 과거니까. King 목사가 과거에 원했다. Dr. King wanted. 무엇을 원했습니까? Use peaceful ways. 됐습니까? 평화로운 방법 사용하다. Use peaceful ways. 됐습니까? 평화로운 방법 사용하다. Use peaceful ways. 뭐뭐 하다 앞에 to를 붙이면 네 가지 뜻이 된다 했죠? 뭐뭐 하는 것, 하기 위하여, 뭐뭐 하기 위한, 뭐뭐 해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평화로운 방법 사용하다라는 말 use peaceful ways 앞에 to를 붙여서 평화로운 방법 사용하는 것 됐고요. 또 to를 붙죠. 오케이. 변화를 만들다. Make changes. 그렇죠. 그럼 변화를 만들기 위하여 to make changes. 그래서 이 문장 뭐? Dr. King wanted to use peaceful ways to make changes. 그렇죠. Dr. King wanted to use peaceful ways to make changes.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은 얘를 팔아먹은 친구들이 내가 그냥 빈칸을 했더니 오케이. 그 연필 사용하다. 그 연필 사용하다는 뭐예요? Use the pencil. 그 연필 사용하는 것. To use the pencil. 오케이. 그 다음에 꽃의 그림. A picture of the flower. 꽃 그림. A picture of the flower. 꽃 그림 그리다. Draw a picture of the flower. 거기다 to를 붙이면 되겠죠. 오케이. 내가 과거에 원했었어요. I want가 아니고 과거에 원했으니까 이 문장 가볼까요? I wanted to use the pencil to draw a picture of the flower. 다 같이 I wanted to use the pencil. I wanted to use the pencil to draw a picture of the flower. To draw a picture of the flower.
I wanted to use the pencil to draw a picture of the flower.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여기도 뭐가 눈에 띄었냐 하면 스마트폰은 셀 수 있나 없나? 있죠. 그러면 당연히 스마트폰 사용하다가 뭐예요? Use a smartphone 이겠죠, 그쵸?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저도 마찬가지, 저도 여러분들 나이 때는 영어를 안 배웠어요. 중학교 때 배웠기 때문에 중학교 때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하지만 요즘은 나도 초등학교 때 시작을 할 수밖에 없고요. 어쨌든 영어를 배울 때 영어를 써야 되나? 더를 써야 되나? 뭘 써야 되지? 왜 써야 되는 거야? 도대체 왜 쓰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면요, 전번에도 한번 얘기했는 것 같은데, 어는 처음 얘기하는 게 몇 개일 때? 한 개일 때 쓴다 했어요. 더는 어떤 특정한 것을 얘기할 때나 앞에 얘기했던 것과 동일한 것을 다시 얘기할 때 더를 쓴다 했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를 이렇게 들었어. 나는 책을 샀습니다. 내가 어제 책을 한 권 샀어. 서점 가서 아니면 인터넷 주문해서 책을 한 권 샀는데 책을 읽어봤더니 너무 재미가 없어서 자다가 그냥 갔어. 나 그 친구한테 얘기하고 싶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러면 나는 어제 책을 샀다. 그 책은 지루했다. 이런 얘기 하겠죠. 네. 그렇죠? 그럼 난 샀었다. 바의 과거형이니까 I bought 쓰겠어요. 난 샀었다. I bought. 이때 책을 얘기할 때 뭐라고 그랬어? A book이겠어. The book이겠어. A book. 그렇죠. 이때 I bought a book이라고 대화를 시작하는 거죠. 난 책 한 권을 샀는데 그 책은 지루했었다. 지루한이란 어떤 시는 뭐였더라? Boring이죠. 지루한. Boring. 됐습니까? 그러면 이 책에 대해서 계속 얘기할까? 이번엔 a book이 아니고 뭐가 되는 거예요? The book. 그렇죠. The book. 과거 얘기니까 is의 과거형 was 써서 the book was boring. 난 책 한 권을 샀는데 I bought a book. 그 책은 지루했어. The book was boring.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떨 때 어를 쓰고 어떨 때 덜을 쓴다 하는 거. 뭐 이거 외에도 좀 더 있는데요. 한 가지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서는 왜 어 스마트폰이야? 어떤 특정한 스마트폰만 되는 게 아니고 엄마 폰도 되고 내 폰도 되고 하여튼 스마트폰이면 되기 때문에 use a smartphone 쓰는 겁니다. 그래서 뭐였더라? I wanted to use a smartphone to do my homework. 다 같이 I wanted to use a smartphone. I wanted to use a smartphone to do my homework. To do my homework. 그 다음에 여기서 일부러 그 게임이라고 그랬어요. 그 게임 됐습니까? 오케이. 너의 전화기는 뭐였더라? Your phone. 그럼 너의 전화기 사용하다? Use your phone. 너의 전화기 사용하는 거? To use your phone. 오케이. 그 게임 하다? Play the game. 그 게임 하기 위하여? To play the game. 다 같이 I wanted to use your smartphone. I wanted to use your smartphone to play the game. To play the game. 이 되는 거죠. I wanted to use your phone to play the game. 오케이, 그 다음부터 두 개 패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편집. 오케이, 선생님 이름이 만들어 놓으려다가. 자, 이 패턴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했던 예가 됐던 문장 읽어볼까요? Dr. King worked with many people to get the laws changed.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누가 뭐 했냐? Dr. King이 worked with 누구죠? 그렇죠? 누군가와 함께 일을 했다. 왜 같이 일했는데? To get the laws changed 하기 위하여. 됐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패턴 썼는 게 I will work with the firefighters to 이러네요. 누가 뭐 할 거래요? 나는 일할 겁니다. 오케이. 어떻게 일할 거래요? 소방관들과 함께. 그렇죠. 난 소방관들과 함께 열심히 일을 할 거래죠. 뭐 하기 위해서 소방관들과 함께 일을 할까요? 사람들을 폭풍에 구하기 위해. 오, 그렇죠. 그건 괜찮네요. 맞습니다. 나는 뭐뭐 하기 위하여 with The firefighters와 그 소방관들과 함께 뭐 할 것이다? Will work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면 사람들을 구하기 위하여 불 속에 있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하여 오늘 저 불난 거 알아요? 알아요. 오. 사람들이 많이 다쳤대요.
그럼 안 되는데. 오케이. 그러면 사람들을 구하기 위하여까지만 할게요. 불 속에 있는 사람들은 뭘까요? The people in the fire 하면 되겠죠. 불 속에 있는 사람들, the people in the fire 하면 되는데, the people까지만 할게요. 그 사람들을 구하기 위하여. 그 사람들을 구하기 위하여. 뭐 쓰냐? 오케이. 그러면 구하다가 뭐예요? 구하다. Rescue. 오, 그렇죠. 전에 배운 거 기억하고 있네요. 오케이. 그러면 그 사람들을 구하다는 rescue the people이죠. 그 사람들을 구하다. Rescue the people. 그 사람들을 구하기 위하여. To rescue the people. To rescue the people. 되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나는 소방관들과 함께 애를 쓸 겁니다. I will walk with the firefighters. 네, 투를 두 번 썼는데 뭐 하기 위하여? To rescue the people 하기 위하여. 됐습니다. 오케이. 그다음 거 읽어볼까요? 시작. I will work with the nurses. 이번에 누구랑 같이 일할 거래요? 그렇죠. 간호사들과 이 말이죠. 그러면 나는 뭐뭐 하기 위하여 the nurses와 함께 with the nurses 네, will work 일할 겁니다. will work니까 앞으로 할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는 옛날에 일했었답니다. 하지만 여기는 앞으로 할 겁니다니까 will work을 썼죠. 그것도 주의하시고요. 자, 뭐 하기 위하여 간호사들과 함께 일할래요? 환자들을 돌보기 위하여. 오, 환자들을 돌보기 위하여. 환자들은 여러분들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patient란 단어인데요. 오케이, 아픈 사람들을 됐습니까? 아픈 사람들을 돌보기 위하여. 돌보다 정도는 이제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아픈 사람들을 돌보기 위하여. 자, 돌보다는 중요하니까 이제 알아두셔야 되겠어요. 돌보다는 take care. 오, 대단한데. 중학생 수준인데 take care of 야 take care of 돌봐주다 take care of 됐습니까? 그럼 여기도 그 쓸게요. 그 the sick people 됐습니까? 사람들이니까 됐습니까? 그 아픈 사람들을 돌보다 take care of the sick people 됐습니까? 그 아픈 사람들을 돌봐주다 take care of the sick people 오케이. 저는 그 간호사 선생님들과 함께 일할 겁니다. I will work with the nurses. 아픈 사람들을 돌봐주기 위하여. To take care of the sick people. I will work with the nurses to take care of the sick people.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 다음 패턴 가볼까요? I will work with the actors. 액터가 뭐죠? 배우들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번에는 나는 뭐뭐하기 위하여 the actors와 함께 네, will work 할 것이다. 네, 네, 뭐하기 위해서 배우들과 함께 일을 할 것인가요? 영화 만들기 위하여. 그렇죠. 그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면 되겠네요. 그렇죠? 오케이. 영화 하면 뭐가 떠오르네? 두 가지 단어가 있긴 한데 여러분들 머리에는 아마 M으로 시작하는 게 떠오르나요? 네. 영화가 뭐죠? 무비. 그렇죠. 그럼 그 영화를 만들다. Make the movie 하면 되겠죠. I will work with the actors to make the movie 하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저는 그 배우 선생님들과 함께 일할 겁니다. I will work with the actors 그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to make the movie 됐습니까? 그렇게 해서 쭉 저 첫 번째 패턴 오늘 수업해야 될 것 중에 첫 번째 패턴 뭐뭐 하기 위해서 누구누구와 일한다 라고 얘기한 거. 오케이. 킹 목사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Dr. King worked with many people 뭐 하기 위하여? To get the laws changed. 오케이. 저는 소방관들과 함께 일할 겁니다. I will work with the firefighters 뭐 하려고? To rescue the people.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저는 간호사들과 함께 일할 겁니다. I will work with the nurses. 뭐 하려고? To take care of the sick people. 자, take care of 주의하시고요. 돌봐주다. Take care of. 됐습니까? 오케이. 이번에는 저는 배우들과 함께 일할 겁니다. I will work with the actors. 그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to make the movie. 됐습니까? 예, 우리의 구글님께서도 똑같이 해석을 하시는 거 한번 볼까요? 뭐라고 할까? 요즘 이제 인공지능 시대죠, 그쵸? 인공지능이 온갖 걸 다 해준대요. 그쵸? 저희가 생각했던 것과 같은 얘기를 하네요. 선생님, 그러면 뭐 이제 뭐 그 인터넷 인공지능이 다 이제 영어에 다 해주니까 영어 안 배워도 되겠네요. 네, 그쵸? 계산기가 계산 다 해주니까 수학 안 배워도 되고, 그쵸? 됐습니까? 오케이. 영어는 단순히 영어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선생님 저기 하우는 어? 아 그렇죠. 오게 없네. 어 큰일 났다. 땡큐. 됐습니까? 그 영화를 만들기. 야, 큰일 날 뻔했네 여러분들.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조금 어려운 패턴이긴 한데 일단 가볼까요? It is now against the law to treat some people better than other people. 그래서 차별 대우하는 건 불법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럼 패턴은 다 똑같은 게 있네 이번에. Okay. It is now는 뺐습니다. It is against the law. 그것은 뭐 하는 거다? 법을 어기는 것이다 죠. 그건 법을 어기는 거야. 그런 짓은 법을 어기는 짓이야. It is against the law. 뒤에 뭐뭐 하는 것. 오케이. Okay. 그래서 뭐 하는 것은 법을 어기는 거라고 할까요? 선생님, jaywalking 뭔지 아세요? Jaywalk 알죠. 그렇죠? 오케이. 스펠링 얘기해 주세요. Jaywalk겠죠. 오케이. 이 사이에 대시 같은 거 없나요? 모른다. 뜻이 일단 뭐예요? 어? 제이워크가 뭐냐고? 네. 제이워크는 무단횡단을 제이워크합니다. 아~ 무단횡단. 무단횡단 어려운... 오케이, 찾아왔으면 무슨 뜻인지 찾아와야죠. 제이걸음 이렇게 나오네요. 이렇게 나오네요. 여기 대시가 있어야 될 거예요. 맞나요? 오케이, 제이워크. 제이워킹. 오케이, 정확하게 선생님도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무단횡단 이렇게 적을게요. 그쵸? 어? 자주 하는 거야? 안 됩니다. 그러면 붙어있네요. 제이워크 붙어있네요. 오케이. 띄우면 안 됩니다. 오케이. 다 됐네요. 간단하게 됐네요. It is now against the law to jaywalk. 뭐 하는 것은? To jaywalk 하는 것은? 뭐다? 불법이다. 맞습니까? It is against the law. 그것은 법을 어기는 짓이야. It is against the law. 뭐 하는 거? To jaywalk. 맞습니까? 무단횡단하는 것은 불법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뭐 하는 것은 불법이다 할까요? 쓰레기를 버리는 것, 아무데나 쓰레기 버리는 것, 뭐 쓰레기를 막 버리는, 쓰레기를 버리는 것을 어디에다가 할까요? 그 공원에 할게요. 그 공원에 아무데나 쓰레기 버리, 다 쓰레기 버리는 게 불법이면 집에서도 못 버리잖아. 그러니까 그 공원에서 불법이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버리다, 버리다. 혹시 아는 사람? 모르는 게 throw away죠. throw away, throw away. 쓰레기 혹시 아는 사람? trash. trash 할까요? 여러분 아는 걸로 할게요. 오케이. 그러면 법을 어기는 짓입니다. It is against the law to 아까 얘기했던 뭐 throw away 이상해서 away trash 하면 되겠죠. 어디다가 in this in the 할게요. In the park 하면 되겠네요. It is against the law to throw away trash in the park. 됐습니까? 돌보다가 뭐였더라? Take care. 버리다. Throw away. 됐습니까? 뭐 이외에도 litter 같은 단어도 있어요. Litter. 자, 이 김에 뭐 버리다라는 뜻을 가진 것들 한번 쭉 살펴볼게요. Throw away부터 throw away. 버리다라는 뜻이고요. Throw something away로 나오네요. 이외에도 waste도 있고 waste 버리다. litter란 단어도 있는데 litter가 안 보이네. litter.
litter. 이름시로는 쓰레기란 뜻이고요. 하다시로는 쓰레기를 버리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throw away가 버리다란 뜻으로 여러분들 가장 먼저 만나게 될 표현이 throw away이기 때문에 선생님은 throw away로 하도록 하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법을 어기는 짓입니다. It is against the law. 쓰레기 버리는 거. To throw away trash. 어디다가? In the park. 아, it is against the law. To throw away trash in the park. 오케이, 이번엔 또 뭐 하는 짓이 불법이라고 얘기할까요? 노상방뇨. 노상방뇨는 불법이다. 오케이, 노상방뇨는 선생님 영어를 잘 모르겠는데 한번 우리 우글신에게 여쭤보도록 하죠. 노상방뇨 한국어 말고 나는 영어가 필요해. 오케이. urinate 그냥 소변 보는 걸 urinate라고 하는데. 오케이. 그렇네요. urinate 소변을 보다 urinate 여기 나와 있습니다. urinate on the street. urinate on the street. 그러니까 노상방뇨하다 urinate on the street. urinate on the street. 오케이. urinate on the street. 여러분도 학교에서 아마 유일하게 urinate라는 단어를 아는 학생들이 됐을 겁니다. 오줌 싸다 urinat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to urinate on the street. 오케이, 법을 어기는 짓입니다. It is against the law. 길거리에 오줌 싸는 것. To urinate on the street. 오케이, 이렇게 해서 그 다음 방금 했던 거. 오케이, 차별 대우하는 것은 불법이 이제는 불법입니다. It is now against the law to treat some people better than other people. 오케이, 그 다음에 jaywalk 하는 짓은 불법이에요. It is against the law to jaywalk. 그러니까, 오케이, 이 공원 in the park에다가 to throw away trash 하는 짓은 불법이에요. It is against the law to throw away trash in the park. 그 다음에 이렇게 길거리에다 오줌 싸는 짓은 불법이에요. It is against the law to urinate on the street. 됐습니까? 네, 얼마 전에 봤는데 길가에서 남 머심의 꼬맹이 엄마랑 같이 갔는데 엄마가 이렇게 여기다 오줌 싸야 되는데 그렇게 가르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자애면 안 그랬을 텐데 그렇죠. 남자애라고 그런 모양인데 여자애면 여자애도 꼬맹이 아니? 나는 여자애 꼬맹이 쓰는 거 봤는데? 봤어? 네. 설마 좀 그러지 맙시다. 우리 이제 평창 올림픽도 유치하는 나라인데. 그게 좀 그래. 아? 그렇죠. 그렇죠. 말리세요. 모른 척 못 본 척. 오케이. 알겠습니다. 고생들이 많으시군요. 여러분들이.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Words in Context. 수업자료. 어렵죠. 우리가 하는 것 중에서 제일 난이도가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 중에 제일 사실 선생님이 이거는 뭐 어느 정도까지 여러분들한테 바래야 될까라고 생각하다가 다 해야죠. 어차피 언어인데. 일단 했던 문장 잠깐 읽고. 아 여기. 오케이. 근데 나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My friend and I는 암만 길어봤자 뭘까? My friend and I는 암만 길어봤자 they. 그렇죠. we죠. 그렇죠. 내 친구와 나 다시 말해서 누구? 우리. 그러니까 goes가 아니고 go가 되는 거죠. we go. 그러니까 내 친구랑 나는 같은 학교 댕깁니다. My friend and I go to the same school. 그러나 우리는 있습니다. But we are. Where? 어디에? In separate classrooms. 됐습니다. 오케이, 서로 다른 교실에 있다. separate를 이런 식으로 쓴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녀석 한번 읽어볼까요? Something that is separate is apart from something else. Something that is separate is apart from something else. 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일단 apart from만 확인할게요. apart from 뭐뭐뭐가 뭐였더라? 뭐뭐와 분리된 이 정도만 알아두세요. 뭐 이 문장은 해석해보면 뭐 그냥 해석만 해볼게요. 대시하는 짓은 이런 짓입니다. 그냥 이건 좀 봐주세요.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얘 분리된이죠. 그렇죠? 분리된. 근데 얘 합치면 분리되다. 근데 대시 또 어떤 시 시작한다니까? 어떤 분리된. 이거 없어도 돼. 됐습니까? 그래서 분리된 어떤 것은 다른 것과 떨어져 있는, 떨어져 있다. 라는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분리된 것은 다른 것과 떨어져 있어요. 당연한 얘기 하고 있습니다. 분리된 게 다른 거랑 apart from 돼 있겠지. 당연히 뭐. attached 돼 있겠습니까?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은 카드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다행이야. 오케이. 그 다음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읽어볼까요? A memorial is a monument to someone who has died or an event from long ago. 에서 여러분들이 monument가 뭐였더라? 그렇죠. 기념물이죠.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뭐 유치원 다닐 때 뭐 이렇게 뭐 다부동 저기 가봤어요? 저기 가면 뭐 탱크처럼 생긴 거 있고 아저씨 뭐 거기에 탱크 위에 막 조각상 같은 거 써있고 뭐 깃발 들고 막 모르겠어요. 그러면 독립기념관 가봤어요? 네. 독립기념관? 가봤죠? 모르겠어요. 모르겠다! 광화문 가봤어요? 네. 그 TV론 봤죠? 네. 그쵸? 거기 가면 마니먼트가 두 개 있죠? 네. 그쵸? 뭐랑 뭐가 있죠? 있지 않을까요? 광화문에 가면 세종대왕이랑 이순신 그런 것들을 보고 뭐라 그런다? 마니먼트라고 한다봐요. 마니먼트가 뭔지 모를까봐 마니먼트가 뭔지 얘기해줬어요. 오케이. 그래서 누구는 a memorial은 뭐다? is a monument다. memorial이 monument인데 monument는 monument인데 누구에게 받쳐진? someone에게 받쳐진. 됐습니까? 또는 누구에게 받쳐진? event에게 받쳐진. 어떤 사람에게 받쳐진 monument. 이 to가 여기서는 뒤에 하다시가 아니니까 누구누구에게 헌정된. 헌정된 게 뭔지 알죠? 네. 그쵸. 이렇게 받치는 거 보고 헌정이라고 그러죠. 어떤 사람에게 받쳐진 monument 또는 어떤 event에게 받쳐진 monument란 말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someone은 someone인데 어떤 someone? die가 뭐예요? die. 죽은.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 죽은 사람에게죠. 죽은 사람에게 someone은 someone인데 어떤 someone? someone who has died. 됐습니까? 죽은 어떤 사람? someone who has died. 됐습니까? 죽은 어떤 사람에게 받쳐진 기념물 또는 이벤트가 뭐죠? 이벤트. 이벤트. 여러분들 이벤트 그러면 오늘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것만 생각나는데 사건을 원래 이벤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원래 사건이 이벤트예요. 뭐 6.25라는 사건이 있죠. 그쵸? 그쵸? 아까 선생님 처음에 얘기했던 다부동이라고 얘기했던 거 뭐 거기 가면 막 이렇게 아 여러분들 사진 보여주면 되겠네. 사진 보여주면 아 저기 가봤어요 이럴 거야 아마. 네. 이거 안 가봤어요? 이렇게 생긴 거? 안 가봤다! 안 가봤는데요? 몰라요? 그 사람 처음 보기는 가봤는데 모르세요. 안녕하세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이거는 어떤 사람, 물론 사람한테 받쳐진 someone who has died에게 받쳐진 monument이기도 하지만 어떤 이벤트에게 받쳐진 monument이기도 하죠. 6.25 전쟁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이벤트 같은 게 뭐 오늘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것만 이벤트가 아니라는 얘기하는 거야. 됐습니까? 역사적 사건을 보고 뭐라 그런다? 이벤트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a memorial is a monument to someone who has died or an event. 자, 그다음에 from long ago가 뭐죠? from long ago. 오랜 옛날에서부터 온 사건. 옛날 사건 이름이 옛날 사건. 그렇습니까? 오랜 옛날에 있었던 사건. An event from long ago. 그렇습니까? OK.
오케이. 그럼 여기는 아마 이렇게 적겠죠, 선생님이. 메모리얼이 뭐였죠? 기념물. 그렇죠. 기념관은 뭐다? 마니먼트다. 자, 지금 적지 마세요.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오케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투 서먼부터 시작해서 롱어거까지가 다 꾸미는 말의 덩어리인데, 영어는 이렇게 꾸미는 말을 기억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죽은 who has died 한 someone에게. 어떤 someone의 뜻은 어떤 사람이죠. or 어디서부터 온? from long ago. 이 to의 뜻이 이렇게 됐어요. to의 뜻이 이런 뜻이 될 수밖에 없네요. 여기서 A memorial is a monument. A memorial is a monument to someone who has died or an event from long ago. A memorial is a monument. A memorial is a monument to someone who has died or an event from long ago. 됐습니까? 헤이, 몰라요. 나 못할 것 같아요. 헤이, 못할 것 같죠. 당연히 이걸 할 수 있으면 대단합니다. 자, 그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자꾸 반복해서 읽으라는 얘기입니다. 뭐라고요? A monument is, 미안, a memorial is a monument to someone who has died or an event from long ago. Memorial is a monument to someone who has died or an event from long ago. 됐습니까? 오케이, 이거는 안 해도 숙제 하고 가야 되는 거 알지? 어, 그거 있잖아. 오케이, 그 다음 녀석입니다. 준비됐나요? 읽어볼까요? The Vietnam War Memorial lists the names of the U.S. soldiers who died in the war. 오케이, 그래서 누구는, 자 일단 단어부터, 리스트가 뭐였더라? 명단을 만들다 하다시네요, 여기 그쵸? 그러면 끊을게, 한번 이렇게 됐죠. 누가? The Vietnam War Memorial이 뭐한다? 리스트한다. 무엇을 리스트한대요? The names는 names인데 어떤 of the U.S. soldier. U.S. soldiers는 soldiers인데 어떤 soldiers who died in the war. 그러니까 war가 뭐예요? War. 그렇죠, 전쟁이죠. 자, who는 여러분들 제일 먼저 만나는 who는 뭐 할 때 쓰죠? 그렇죠. 누가 할 때 쓰죠. 근데 무슨 뜻도 있다. 예, died는 die의 무슨 형일 것 같아. 그렇죠. 죽었다죠. 죽었다. 근데 얘 만나서 뭐 됐어? 죽었던. 됐습니까? 죽었던. 죽었던 뭐? 솔저가 뭐였대? 솔저. 병사? 그렇죠. 군인이죠. 군인. 병사. 됐습니까? 그래서 The Vietnam War Memorial이 미국에 있는데요. 그렇죠. Vietnam War Memorial이 리스트하고 있대요. 그렇죠. 뭐에 리스트를 하고 있는 거냐면 names죠. names는 names인데 거기 한번 선생님 이름이나 여러분들 이름이 있는 게 아니고 누구의 이름? of의 뜻은 뭐뭐의였죠. of the US soldier. 누구의 이름? 미국 군인들의 이름이죠. 그렇죠. 근데 거기에 올라가려면 조건이 하나 더 있죠.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고 싶지 않죠. 그렇죠. 뭐한 사람들 그 전쟁에서 뭐 했던? 죽었던 솔저들의 이름이 쭉 리스트가 써 있다.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이렇게 쓰면 되겠죠? The Vietnam War Memorial list 한다. 그래서 베트남 전쟁 기념관은 누구의 who died in the war 했던 그 전쟁에서 died 했던 the US soldiers의 무엇을? The names를 list
그래서 뭐 잭슨 일병 뭐 이런 식으로 써있겠죠. 마이클 상사 뭐 이런 식으로. 왜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놓을까요? 기억하라고. 그렇죠, 기억하려고. 왜 기억하죠? 이런 사람 이름 왜 기억해야 되죠? 그 전쟁을 위해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을 꼭 우리가 기억하고 그 사람들의 숭고한 뜻을 이어나가자 이런 뜻이죠. 그래서 The Vietnam War Memorial List The names of the U.S. soldiers who died in the war. That's the Vietnam War Memorial List. The Vietnam War Memorial List. The names of the U.S. soldiers. The names of the U.S. soldiers who died in the war. Who died in the war. 오늘도 충분히 좀 어려운 문장들이 나와서 속도를 못 냈네요. 오케이, 여기까지. 예. 왜 볼볼 떨고 그래? 빈칸체육이에요? 그러면 어? 빈칸체육. 빈칸이에요, 빈칸. 왜 숙제 적어놓고 해야 돼요? 네? 예. 그러니까 오늘 숙제는 어디까지 하면 해야 돼요? 예? 아니요. 월요일 전까지 하면 되겠죠. 아. 어? 오케이. 어떤 거 또 해야 돼요? 오늘 가서 해야겠다. 알겠습니다. 나눠서 하세요. 나눠서 오케이. 아, 나눠서 조금 한꺼번에 하려면 힘드니까 나누어서 디바이드 해서 남을 이유가 없는데 왜 나와요? 그렇습니다.